안녕하세요. 떡손TV 떡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창원 도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605 헤어샵입니다. 605 저기 보이네요. 지금 605 헤어 보이죠? 두피관리 그리고 염색 전문점입니다. 자, 여기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와봤거든요. 저도 이제 머리 염색을 하니까 머리 염색도 할 겸 이제 두피 관리도 좀 받을 겸 제가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게가 여기 이제 사장을 닮아서 굉장히 가게가 이뻐요. 이쁘고 그리고 이제 피지 모폐물 각질 제거 2만원, 두피 영양 공급 2만원. 자, 예약 전화 있거든요. 010-6564-9070. 자,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예약해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입구에 들어가는 길에 또 이렇게 두피 진단도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커트, 커트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염색과 두피 관리만 할 줄 알았는데 커트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화분도 있고 아니 카페 같아요. 카페 굉장히 좀 이렇게 화사한 느낌 있죠. 카페 같다는 느낌이 들고 중간중간 탁자하고 테이블이 잘 나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손님이 좀 지루한 느낌이 나일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제가 지금 이게 뿌리 염색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흰머리 많죠? 흰머리 좀 보이죠? 네, 조금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보는 데가 이렇게 정수리 부분하고 네. 여기 이제 옆쪽만 보는데 제가 솔직히 안쪽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두피 상태도 당연히 좀 봐주시고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좀 봐주세요. 네. 그럼 일단은 네. 두피 진단부터 해보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염색을 할 건지 선택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모발인 거죠? 네. 모발하고 두피. 네. 네. 이게 모공에 네. 정상적인 모공은 네. 이 모공 안에 세 개가 나야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 개밖에 나지 못했죠. 맞네요. 네. 나이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아니요. 안에 이게 모공의 피지 노폐물도 조금 쌓인 상태고요. 네. 예, 단백질도 조금 빠져나간 상태고요. 네. 이렇다 보면이 한 모공에 세 개가 나야 되는데 얘가 나지를 못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안에 보면 기름기처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네네네. 지금 안에 아까 옆에 봤을 때는 노랗게 들어가 있죠? 피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몸에 다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어때요? 깨끗하죠? 그리고 모발이 이렇게 다 서 있죠? 한 모공에 세 개씩 들어가 있죠? 정수리 쪽이네. 아예 정수리. 여기가 많이 약하시죠? 정수리 쪽이 약하구나, 내가. 그리고 모발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누워 있죠? 그렇네. 예. 건강하지 못한 모발이어서. 그렇네. 어머! 진짜 저 마사지. 완전 마사지 받는 느낌. 혈액순환대라고 이렇게. 혈액순환. 네. 혈순환하라고 대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건 진동받을까 너무 좋아. 이거 진짜 경험하러 한번 오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 내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 짜자잔! 여러분, 염색 두피 관리 끝났어요. 이봐봐. 우와, 염색 너무 잘 됐죠? 어머, 예술이야. 산도 조금 묻혀놓고,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하시고, 그 후에 샴푸를, 찬물로. 많이 헹구시고 찬바람으로 바짝 말려주시고 찬물로 헹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샴푸하실 때 팍팍 문지르지 마시고 이 지문 있죠? 그렇죠. 지문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찾아올게요. 네.